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만 5천 달러를 뚫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더니 다시 4만 달러 붕괴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락세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터넷 빅테크들의 관련 마케팅, 거래, 트래픽 유입까지 전면 불법화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아예 사업의 영역으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없게 불법화시켜버렸습니다. 안티 비트코인 스탠스는 즉각적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증명되면서 이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9월 23일까지 갚아야 될 채권 이자를 결국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당장 디폴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디폴트 우려가 커진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 역시 지지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형 악재 상황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여차하면 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조마조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키오사키는 역대급 붕괴가 찾아오기 전에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더 사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소 우려를 키우고 있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켰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는 비트코인 예측 가격이 분석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면서 스톡투플로우 모델로는 연말에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시간 모델로는 3만 달러가 도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는 10만 달러에 베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곳곳에 퍼져있는 외부 충격 요인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리한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은 정말이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기별 옵션 만기를 맞아서 황소와 곰 세력의 다툼 양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4만 5천 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내면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얼마 못 가 4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참 종잡기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단기 하락은 일단 중국발 악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과 비은행 결제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가상화폐 서비스를 위한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 청산 결제 등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정식 거래가 아예 다 모두 금지된 겁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빅테크들을 겨냥한 조치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인터넷 기업은 가상화폐 관련 경영 지원과 마케팅, 유로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사업자는 경영 범위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또 암호화 자산 등을 포함시킬 수 없고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중국 내 모든 조치가 사실상 완전 차단되는 방식으로 다시금 비트코인 억압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억압정책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의 안정적인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부답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까지도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변종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소 비상식적이고 공상적이지만 어쨌든 중국은 블록체인 시대의 화폐 패권 선점을 위해서 나름 할 짓 안 할 짓 구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급락에는 헝다그룹 이슈도 거둔 상태입니다.
헝다그룹은 9월 23일로 예정됐던 위안화 채권이자 2억 3천만 위안과 달러화 채권이자 8,350만 달러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또 갚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를 강화시켰습니다. 아무리 중국 내부 이슈로 악재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곤 있다곤 하더라도 중국 2위 부동산 그룹의 파산은 최소한 단기적이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중국발 악재들이 겹치면서 헝다지수는 하루 전보다 12% 넘게 빠지며 전체 테마주 가운데 낙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고 졸지에 비트코인은 4만 달러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대형 악재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입니다.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우려 역시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부채 상한 마감 기간은 회계년도 마지막 날인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2928조 원 규모로 이미 부채 상한인 22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는 2019년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고 기한을 7월 말로 정했는데 이후에도 한도 상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표준 프로토콜을 게시하고 각 기관에 준비해야 될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말처럼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장만 국한해서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서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와 더불어서 호재성 이슈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는 역대급 붕괴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역대급 경제 붕괴 전에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모아놓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돈이 다 떨어졌고 셧다운이 다가오고 있다. 또 중국의 헝다그룹은 200개 도시에서 8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 가운데 하나다. 역대급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 달 연속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켰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는 연말 비트코인 폐장 가격이 분석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랜B는 자신이 창안한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통해서는 연말 10만 달러 이상 돌파가 가능하지만 시간 모델인 이른바 로그 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3만 달러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두 달이 무척 흥미로울 거라고 전망했는데 자신의 돈은 스톡투플로우 모델 위에 있다라면서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플랜B의 트윗 내용에 대해서 타임 모델은 적정한 가치와 편차가 너무 크고 모델이 항상 적정 가치로 수렴한다고 보는 것도 난센스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플랜B는 맞다, 스톡투플로우 모델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있다. 그러나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라면 이 모델 역시 죽은 모델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 산하 기업의 대표가 비트코인이 아무리 죽어도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모건스탠리 산하 투자 기업인 카운터포인트 글로벌의 데니스 린치 대표는 연례 투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에 나오는 케니 맥코믹과 유사한 점이 있다. 아시는 것처럼 케니 맥코믹은 에피소드마다 죽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블룸버그 통신은 카운터포인트 글로벌이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카르다노 2021 서밋이 개최됩니다. 카르다노 재단 측은 산업을 정리하는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은 전 세계 6개 대륙 50개 이상 나라에서 현실과 가상 도시에서 동시에 함께 열리게 되는데 참석자들은 카르다노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인 히드라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드라는 알론조 하드포크에서 이미 개발 중인데 네트워크가 처리량을 극대화하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고 메인체인 원장을 보안 결제에 사용하면서 트랜잭션을 오프체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도입되면 말 그대로 카르다노로서는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경쟁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는 이번 행사에서 대형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공개할 방침을 앞서 밝힌 상황인데 누구와 어떤 파트너십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주말을 거치면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카르다노 서밋을 통해 전해지는 호재성 이슈들이 시세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로 주저앉기 전 1시간 동안 메이저 거래소에서 모두 1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시간 강제 청산 규모는 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악재 두 개가 제대로 겹쳤고 미국 셧다운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에 악재 연타가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연속 폭탄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 의미 있는 반등 소식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